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자, 오늘은 마치 저를 닮은 앙증맞고 예쁜 꽃 수선화를 그려볼 건데요. 이번에는 스케치를 해서 그려볼 겁니다. 저번에 동백꽃을 그렸을 때 스케치 안 하고 바로 했더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번에는 스케치를 먼저 해보고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꽃 두 송이를 그릴 건데 대충 구도를 잡고 줄기를 그려줍니다. 살짝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수선화 꽃의 특징을 잘 잡아주면 됩니다. 이런 나팔꽃 모양의 이런 안에 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꽃을 둘러싸서 별 모양의 꽃잎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특징만 잘 살려주면 끝난 겁니다. 안쪽에는 깊숙한 곳에 어두운 부분이 살짝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칠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줄기를 다시 다듬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위쪽에 있는 꽃도 하나 그려볼 건데 마찬가지로 이 나팔꽃 모양의 이 꽃을 먼저 그려주면 됩니다. 자, 꽃은 다 완성이 됐고 이번에 줄기 나뭇잎, 나뭇잎을 그려주면 됩니다. 길쭉하게 뻗은 잎사귀가 특징이니까 그 느낌을 잘 살려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뚝딱 스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선들은 깨끗하게 지워주도록 하죠. 스케치가 너무 진하면서 추하에서는 그 다 드러나기 때문에 좀 스케치도 좀 조심스럽게 연하게 하는 게 좋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물칠을 좀 해준 다음에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수선화는 하얀색 수선화도 있고 노란색 수선화도 있는데 저는 노란색 수선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몬 옐로우, 옆에 있는 레몬 옐로우랑 노란색을 섞어서 살짝 써줍니다. 이렇게 밝은색 그림을 색칠을 할 때는 물감 깨끗해야지 완성했을 때도 어두워지지 않고 깨끗하게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물칠을 살짝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노란색 꽃을 그려주도록 하죠. 다 노란색으로 칠하면 재미없으니까 군데군데 좀 남겼다가 이렇게 물칠로 변화를 주거나 다른 색으로 살짝 변화를 주면 됩니다. 살짝 이런 노란색들을 좀 더 해서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자, 이렇게 그려주면 금방 완성이 되죠. 정말 쉽죠? 정말 쉽게 그리는 수채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수채화. 뭐 미술대회에서 뭐 대상 받으려고 뭐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교양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그리면 되니까 너무 잘 그릴 필요 없습니다. 수선화 꽃의 느낌만 살짝 살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바깥쪽에 있는 요런 느낌을 살짝 진한 색으로 포인트를 살짝 주면 됩니다. 근데 너무 진하게 하면 그림에 좀 이질감이 생기니까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느낌만 살짝 표현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이쪽 꽃도 물칠을 먼저 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레몬 옐로우를 듬뿍 편하게 자연스럽게 칠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톤의 그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진한 색보다는 자연스러운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을 섞어서
그림이 너무 어두워지지 않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쪽도 밑에 그림자 부분이 살짝 있으니까 요런 느낌만 해줘도 충분히 어두운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수선화가 물가에 있는 신선 물가에 있는 선녀를 뜻하는 건데, 그 외국에서는 나르키서스라고도 하죠. 옛날 그 신화가 있는데, 꽃미남인 나르키소스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진짜 꽃미남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주변 처녀들이 막 달러붙었는데 전혀 뭐 아랑곳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숲의 요정 에코가 그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많이 차였죠. 근데 그걸 또 복수의 여신이 그 소식을 또 듣게 돼가지고 나르시스트한테 또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르키소스한테 저주를 내리죠. 평생 너 자신을 사랑하고 살라고. 그런 저주를 걸려가지고서는 나르키소스가 이제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강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선 너무 아름답다고 느낀 나머지 시금전폐하고 나서 결국에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 꽃이 수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르시즘이 꽃에서 유래가 됐죠. 이 이야기에서.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살짝 한 번 더 만져주고 물질로 자연스럽게 번지게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장자리에 있는 포인트를 선으로 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좀 자연스럽게 번지게 물체를 한번 더 해주도록 하죠. 자, 위에 있는 부분도 선으로 그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물로 살짝 자연스럽게 퍼지게 조절을 해줍니다. 또 안에 있는 어둠은 한 번 더 어둠을 표현을 해주죠. 자, 이제 수선화는 거진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초록색 잎사귀를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주위가 마치 그 잎사귀가 마치 파처럼 생겨서 그냥 널찍널찍하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녹색으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주변에 뭐 다른 녹색을 살짝 섞어서 표현을 해주면 더 색감이 풍부해지겠죠. 저 뒤에도 이렇게 잎사귀를 그려서 완성을 해줍니다. 줄기도 조심스럽게 칠해준 다음에 그려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으로 여기 이 부분 빨간색으로 한 번씩 더 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너무 강한 부분은 물질로 살짝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되겠죠. 꽃잎을 너무 진하게 하면 노란색이 많이 죽으니까 살짝만 칠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잎사귀 한 번씩 더 터치를 해주고, 이렇게 어두운 꽃 밑에 있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살짝 명암을 살짝 주면 좀 더 입체감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간편하게 수선화를. 자, 이번에도 너무 쉬운 꽃 그림이었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영상 보시고 한번 연습하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진아, 오늘 꽃 그림은 어땠니? 재밌었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 연진아.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